현미, 손예진, 현빈. 82년생 38살 동갑내기 배우 손예진, 현빈이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. 두 사람의 열애설은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는데요. 해당 글에는 두 사람의 미국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손예진의 부모와 함께 삼계탕 전문점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 또 다른 누리꾼도 손예진과 현빈이 LA에 있다는 목격담을 전하며 열애설에 힘을 실었는데요. 두 사람의 열애설의 일부 누리꾼들은 그동안의 다정한 모습들을 열애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 먼저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협상 제작 발표회에서 두 사람의 남달랐던 분위기를 들었는데요. 예. 90점? 90점! 저는 100점. 100점! 또 당시 손예진은 자신의 SNS에 현빈과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다소 올렸는데요. 영상 속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며 열애설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 최근 손예진이 게재한 미국 여행 사진 중 야경을 찍고 있는 손예진의 뒷모습을 누가 담았느냐도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는데요. 두 사람의 열애설이 일파만파 퍼지자 현빈 소속사는 단순히 업무차 출국했을 뿐이라고 열애설을 즉각 부인했습니다. 손예진 측 또한 손예진은 개인 여행 중이며 두 사람이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목격담에 대해 부모님은 현재 한국에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. 두 사람의 부인 이후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된 목격담은 삭제된 상황.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이번 열애설을 두고 아니면 말고식의 연예인 루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두 선남 선녀의 실제 연애를 응원하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